저는 오죽하겠어요. 지구에 있는 종교나 영성에 관련된 거는 다 뒤져서 제가 읽고 취할 거는 다 취하자는 주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역량되는 한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틈나면 심심하면 또 새로운 어떤 종교나 영성 주장 없나 해서 뒤져서 거기서 혹시 자명한 거 없나 뽑아내는 게제 취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 기독교 구분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익숙하게 낯설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추시는 게 영성 공부에서요. 잘못되지 않고 올바르게 가는데 중요합니다. 자기 것만 알면 잘할 것 같잖아요. 자기 것만 알면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하나가 등장할 때도 유대교에 저항하면서 등장하고요. 불교 하나가 등장할 때도 힌두교에 저항하면서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한테 저항하면서 등장하고, 또 유교는 또 당시 동시대에 수많은 그런 철학들한테 저항하면서 등장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벌써 상대방이 어떻게 날 비판할 걸 알고 대항해서 논리까지 세우고 해서 우린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장만 읽으시다 보면요. 이 주장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 자기 것도 제대로 이해 못 하면서 점점 이제 겉핥기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을 시키면 저는 제일 재밌어요. 충돌을 두려워하면요, 영성이 낮은 겁니다. 제가 요즘 정치적인 발언하는 것도, 충돌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조금만 이제 다른 걸 갖다가 붙이면 깜짝 놀라세요. 나는 그냥 편하게 이것만 믿고, 누구의 바가 돼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드는 거죠. 충돌시킨다는 건 자꾸 내 삶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영성 공부는요, 수많은 충격에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영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충격을 두려워하시다가요, 그냥 어떤 그, 그냥 맹신이나 미신에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걸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완전히 박탈할 것 같은 주장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친해지시고.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 놀라울 만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더 선명해지고, 내가 맞으면 더 자명해지고, 내가 혹시 잘못됐다면요, 살 길이 나와요. 얼마나 그게 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돌을 두려워하시면 일단 여러분 영성 공부는 못 하신다. 다른 거 몰라.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뭐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내가 집에서 하던 방식으로만 할래요라고 하시면 그 요리 학원을 나오실 필요가 없죠. 전혀 새로운 방식에 여러분 몸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시켜야 돼요. 기존의 내 것과 새로운 걸 완전히 충돌시켜서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명하다고 입증된 친구들만 데리고 갈 각오로 영성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의 영성 공부가 어때요? 불교면, 불교만 믿고 안주하면 돼요. 기독교, 그 교회만 다니면 돼요.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자, 이게 주는 1차적인 편리성이 있어요. 사실 내가 영성이 약해서 영성 공부하는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역량에는 뭐 하나도 제대로 알기 힘드니까 다른 건 보지 마라. 이것만 보면 천국 간다. 이것만 보면 성불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 힘이 키 저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힘이 커졌다면 그때는 또 주변도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 계시면 실력이 안 늡니다. 오히려 실력이 늘다가 죽어요. 왜? 처음에는 자기 삶에 이런 영성을 모르던 삶에 영성이 들어오니까 성장하다가요. 그 영성이 그릇된 영성이고 한계가 있는 영성이면 그게 다시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내 양심에 찜찜한 일들을 자꾸 강요받게 돼요. 그 정도 선이 오면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충돌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요. 정면으로 비판하는 철학이 있으면 그런 주장이 있으면 갖다가 진지하게 들어보시는 게 충돌시키는 거예요. 읽으실 때 엄청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들으실 때막 열받을 수 있어도요. 참고 몰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일단.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충돌을 하면서도요.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감을 갖고 있지만요.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제 소화할 때가 와요. 그게 당장엔 안 되더라도. 들어놔야 소화라도 하죠. 그런데 아예 안 들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갑니다. 자기가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요.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게 삼박자 사고입니다. 삼박자.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토대를 양이라고 하면 반드시 음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나랑 정말 모순이 되는 주장이 있어요. 내 모든 주장을 날려버릴 것 같은 주장. 충돌시켜야 합이 나옵니다. 요 충돌이 없인 절대 여러분은 여기서 일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양이 돼요. 그래서 또 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또 날려버릴 것 같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재들의 사고는 별게 아니라 여기서 일이 계속 진화해요. 끝없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계신 분이 여기를 보면요. 이해 못 해요.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냥 나는 나 하던 대로 살자 하고 안주해요. 그 끝은요. 영성은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안주해서 개발이 안 돼요. 절대. 진리에 안주해야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에 안주해서 무슨 본인인 부처님이나 예수님 되신다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요. 나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영성을 안 닦겠다는 선언이랑 똑같아요. 우주에 선언하는 겁니다. 저는 영성 공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살 거니까 내가 옳다고 말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격이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막 연기 발로 하고 요리 발로 하면서 내 실력을 내가 만든 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실력을 늘리고 싶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종교에만 가면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진리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지금 나는 기독교 이거 들어도 되나 몰라. 불교 분들은요. 내가 어디 또 마구니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몰라 하실 수 있고 또 기독교 분들은 제가 하는 게 또 이단 지금 이단 교회에 와가지고 듣고 있는 심정이실 수도 있어요. 또 제 유튜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유튜브 듣다 우연히 제 걸 만날 때 이것도 이단이군 해서 신종 이단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러실 수도 있고요. 불교 분들 같으면 어우 이거 마구니다 피해야지. 기독교 분들도 아예 보질 말아야지. 제 강의 불교 강의 많잖아요. 그러면 제 강의 중에 기독교 강의는 재밌는데 불교 강의는 안 듣는 분이 있고요. 불교 강의는 재밌는데 기독교는 못 듣겠다는 분이 있고 다양합니다. 댓글들 보면 다양해요. 기독교 분 중에 또 기독교 분 중에 저 제가 다른 강의 다 재밌게 듣는데 성경만은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불편하다. 자기가 아는 고정관념을 흔드니까. 그럼 불교 얘기할 땐 재밌게 듣고 자기 거 흔드니까 이제 나 힘들다. 똑같아요. 지금 정치 얘기도 정치 얘기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강의 다 재밌는데요. 정치는 좀 얘기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영성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배우러 오셨는지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영성을 배우실 거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진리의 잣대로 다시 다 재점검해 볼 용이 없으시면 여러분 영성 공부하실 용의가 없으신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유다가 왜 배신했다고 보나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을 다 안 믿은 거죠. 예, 그 양반은 나름 정치적 운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하늘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자꾸 선포했어요.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 그럼 당연히 유다라는 사람은 정치적 혁명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정관념을 떼고 예수님의 눈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고정관념으로 듣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뭔가 독립운동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가는 나중에 서로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옵니다.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양심 얘기할 때는요. 일체의 모든 것을 양심의 잣대로 다 재점검하자는 거지 내 정치적 견해는 살려두고 내 종교적 입장을 살려두고 살려둘 거 다 살려들고 나머지만 양심의 잣대로 해보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도 이해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다그치진 않잖아요. 제가 지난 5년간 정치 얘기를 되도록 자제했어요. 하고 싶은데 되도록 자제했어요. 왜? 다 듣고 계시니까요. 진보 보수가 제 강의를 다 듣고 계시니까 양심을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제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내세우면 저거 진보인가 보다 아니면 저거 보수인가 보다 저거 빨갱인가 보다 해가지고 안 들으실까 봐 양심 얘기 위주로 하고 되도록 돌려서 하고 정치 얘기도 꼭 누군가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런 행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왔고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도 신랄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얘기를 꺼내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이겨내시라는 게 저는. 지금 그 힘드신 거 저도 다 아니까 힘드시면 일단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막 가서 악플 달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고 일단. 제가 사기꾼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뭔 사정이 있어서 저러겠지 하고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라고요. 안 그러면요. 저를 볼 때 저거 알고 보니 자한당이었네. 요즘 그런 댓글도 달려요. 알고 보니 자한당이었네. 왜 문파 공격하는 거 보니 자한당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사고에선 다른 게 없어요. 또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편이었네 하고 와서 막 친한 척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힘을 합쳐 빨갱이를 몰아내자고 해서 그건 또 아닌 이게 저희를 그 틀 안에서 이해하시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똑같아요. 불교 그거 이단이라고 절대 안 봅니다. 이단도 아니죠. 그 마구니 소리라고 마귀 소리라고 안 봐요.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불교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어떤 부처님에 대한 상식도 없어요. 왜? 아예 그런 건 들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진짜로 그 친구의 우주에 불교란 건 없어요. 이게 과연 옳을까요? 영성의 길에서 옳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깨고자 종교 강의도 하고 철학 강의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제 강의를 그래도 들으시고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 있다니까요. 저 다 감안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분인데 화엄경을 들었어요. 용어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낯설죠. 근데 참고 들어봤대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희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는 자신한테 감탄하시. 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듣고 있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 강의 듣고 여러분, 나 기독교인데요. 이제 불교로 전향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불교인데 기독교로 전향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 불교인데 기독교 강의도 이제 재밌게 듣게 됐어요. 나 기독교인데 불교도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 진보인데 보수도 이해가 돼요. 보수인데 진보도 이해가 돼요. 제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자명하지 않은 건 신랄하게 비판하고 충돌시키고 더 나은 길, 양심을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작업, 정치적인 작업 양쪽에 다 해야 됩니다. 왜? 들어가면 똑같아요. 다 종교예요. 제가 볼 때. 정치도 종교예요. 문파,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강력한 종교가 하나 횡행합니다. 문교, 달림교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강력한 이 종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그 종교인들은 과연 맹목적인가요? 아니면 진리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나요? 고등 종교의 조건들은요, 그래도 진리를 정확히 강조해 줍니다. 일선에서 현장의 성직자들이 잘하는지는 몰라도 철학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고등 종교 됩니다. 근데 막 정체불명의 종교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기면 정이고 우리가 지면 불인 거죠. 그런 현상까지 다 설명을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해드리면 그런 얘기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몰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그렇게 새벽부터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죠. 네, 똑같아요. 보살이나 사도는 왜 이 지구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있다고 저렇게 움직일까요? 본인이 안 움직이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요. 이 일을. 그런데 나도 알고 내 양심도 알고 하늘도 알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아무도 이걸 나 아니면 내가 멈추면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고 여러분 안 움직이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건 보살이건 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일터에 나간 그 가장들이 왜 못 멈춥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가정이 멈추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그 집안을 책임지는 분들이 왜 못 멈춥니까? 내가 멈추면 가족이 멈추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보살의 마음, 사도의 마음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면 아무도 안 전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몇 안 되니까. 뭐 나만 아는 건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는 예수님 혼자 알고 계신 거죠. 그 안전할 수가 있나요? 로마에서 나를 죽일 것 같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요.
이걸 안전하면 내가 이번 생을 완전히 날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뭉개버리는 거죠.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이 얘기를 안 하면 인류가 앞으로 얼마나 험한 길을 갈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못 멈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가 되시고 보살이 되세요. 기독교인들은 사도가 되시고 불교인들은 보살이 되시고 애매하면 군자가 되시고 난 종교가 딱히 없다 그러면 선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길이에요. 양심의 대변인. 쉽게 말해요. 양심 지킴이. 제가 그걸 다 종합해서 양심 지킴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일에 양심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다함으로써. 이게 양심 지킴이 아닙니까? 전형적인 양심 지킴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같이 읽어보면서 불교분들이 낯선 세계가 또 열릴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요,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처음으로 선택했냐면 아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애매하게 뭐 타협점 찾는 것보다 와 불교랑 진짜 다른데? 먼저 그것부터 아시는 게 낫죠. 기독교인들 논리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거랑 다르구나. 사실 이런 얘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잘 이해 못 하세요. 막연히 아시지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바울 글을 쭉 분석하면요. 바울의 철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아 내가 뭘 믿고 있는지라도 알아야 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 기독교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의 영향도 예수님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해해야 아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죠. 어떤 철학 속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던지고 있구나. 이거 서로 이해해 보자고요. 서로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도 이해하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이해하고 나아가서 진리도 이해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맨 앞에 그림 그 세 개 있죠. 요 세 개만 이해하셔도 오늘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수련 모임 때 그냥 제가 성경만 읽어드려서 만족이 안 되는 게 이런 그림도 딱 자료로 나눠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좀 전까지 드린 말씀은 향후 진행될 기독교 강의나 또 다른 종교 강의에 강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면 제일 좋을지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다 이런 거는 그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근데 혹시 이제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가 너무 나랑 다르다 그러면요 그냥 유튜브만 즐기세요. 뭐 돈 드는 돈이 뭐 데이터 값이 들긴 하겠지만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즐기세요. 다만 제 유튜브를 끊지는 마시고 제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도 계속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충돌을 자꾸 시키다 보면요 그게 시간 속에서 이거지다 보면 뭔 결론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남북도 그냥 대화를 자꾸 하면 좋아요. 왜 언젠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자꾸 하다가 시행착오를 통해 답이 나오지 안 하다가 한 번에 해서 제대로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한 번에 100점 맞아라 그러면 아무도 마이크 못 잡아요. 자유롭게 해봐라 해서 이제 막 마음대로 하다가 실력이 늘다 이렇게 요령이 나고 도를 얻어가는 거죠. 도를 얻는다는 건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에서 도를 얻는다는 건요. 끝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자명한 걸 추구하는 중에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이 다 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대복음의 가르침을 흡수해서 자기식대로 논리를 세우는데 이게 기존 사도들의 논리도 유사한데 가장 정밀한 논리체계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가르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근데 사도 바울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다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겁니다, 앞으로. 요거 에베소서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 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만 쭉 체크. 다는 못 해 드리고요. 체크할 것만 쭉 체크해 드릴 텐데 보시고 나면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가 지상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다른 중에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재미입니다. 벌써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막 충격 먹으시고 나 어떡하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즐기세요. 현상 세계에 자명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끝없이 충돌 속에서 우리가 출현해야 되는 거지 딱 보기에도 그냥 자명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다 알았겠죠. 근데 이런 모순 속에서 진리를 추려가는 기술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 강의 중에 강조하려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거 될 거라고 주장하는 휴거. 휴거설은 사도 바울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나팔 소리가 허공에서 공중에서 들릴 때 우리가 에너지체로 변해서 승천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막 지지고 볶고 잘 살 거다. 자, 요한계시록. 그때가 오면 하늘의 천상에서 천국이 그대로 강림해요. 정사각형 모양의 천국이 그대로 강림해요. 새 예루살렘이 강림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세계는 여기서 생명체계 이름이 올라간 존재들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어서 에너지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근데 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요 이런 얘기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예수님마저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때는 이방편 저때는 저방편입니다. 다른 때는 내가 너희들 다 그 천국에서 심판해가지고 이 지상에 내가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구름 속에서 내가 내려와서 지상에서 심판을 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내가 엄연히 심판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또 동시에 그날이 오면 둘이 서 있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지상에 남게 될 거야.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중 휴거설도 가능하고 지상 강림도 가능해요. 그래서 또 제자들도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그쪽에 더 강조되는 사도가 있고 또 다른 방면에 더 강조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못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강의 듣고 나가신 분 인터뷰도 하면 다 딴 얘기 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공중 이런 거 안 들리고 지상에 온대요. 또 어떤 분은 공중으로 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요. 그래도 공중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은 나가실 때 그걸 더 강조해서 듣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바로 현장에서도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100년씩 200년씩 지나고 예수님 가신 뒤에 몇십 년만 지나면 이미 이야기가 다양한 각본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종합해서 예수님의 원형도 또 추적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작업을 게을리하시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그냥 들을래. 성경도 보기 힘들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구절만 들을래. 그렇게 아니한 태도로 자기 그 영혼을 관리하시면요. 그런 딱 그 아니한 결과만 나옵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없잖아요. 예,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남이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성령의 불이 매 순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자, 요 얘기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려면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이 성령 속에서 항상 기도하면 성령 속에서 어떨까요? 항상 기쁨이 나오겠죠. 또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겠죠. 성령과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기쁨과 감사할 일이 그렇게 넘칠 리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못 하세요, 여러분. 특히 한국인들 대부분 화내고 다니시잖아요, 길에서. 뭐 앞도 다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건들지 마라. 이런 눈빛으로 다 돌아다니시는데 무슨 기쁨과 감사가 안에서 넘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면 넘칩니다. 왜? 우리 인간적인 에고의 마음은요. 괴로울 일이 더 많지 기쁠 일이 많나요? 기쁜 중에도 또 괴로울 거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순간도 사라질 거잖아요. 씁쓸하죠. 기쁠수록 또 씁쓸해요. 준우는 너무 이뻐요. 제 눈에. 크는 게 또 슬퍼요. 이해는 또 오늘로 끝이구나. 왜? 내일 몸 또 커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요. 여러분을 하여금 슬프게 만들어요.
왜? 어차피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다 죽고 끝납니다. 스포일러를 제가 안타깝죠. 다 죽고 끝나요. 웃고 계시죠? 다 죽고 끝나요. 나 100년 뒤에 여러분 기억도 못해요. 왔다 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이 소중한 감정들, 이 고민 사라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애초에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이렇게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기대하시나 할 정도의 그런 우리 처지만 보고 있으면 상막한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대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성령과 통하는 기도여야 돼요. 진짜 성령과 통하는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목사분이 페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수련회 실상 해가지고. 과격하긴 하지만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갔는데 자기가 나름 수련회 1세대인데 하느님 오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감정 잡는 거예요. 일단 좀 울어야 되거든요. 감정 잡고 나 아직 감정 안 잡혔는데 막 시작하면 당황하고 따라가느라고 빨리 막 감정을 잡아서 제가 감정뽕 맞는다라고 표현한 게 그거죠. 신원에서 감정 잡고 들어가서 이제 막 울부짖으면서 그 실제로 그게요. 제가 볼 때도 뭔가 그 몰입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성령 만난 게 맞는데 성령을 그 정확하게 알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뭔가 그 신비한 느낌, 그 울음 속에서 이완받는 느낌, 뭔가 빛을 느끼거나 이런 느낌만 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히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다 만났다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때 친구들 만나서 솔직히 얘기해보자.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 왜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만났는데 알고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런 만남은요. 잠깐 만나고 기분 좋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게 뭔지도 정확하지 않고 하느님을 내가 만났다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결론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게 결론. 그런데 감정을 고조해서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울려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야 이게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현상에 주목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그걸 무슨 그 아주 뭐 그렇게 비방할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요. 현실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서 제가 그 방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감정뽕을 맞은 상태라는 감정뽕을 맞아도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걷어내고 딱 성령만 정확히 인식하기에는요. 우리의 그 영성이 아직 낮아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사도바울 말처럼 이 정도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데살로니카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 계속 성령을 계속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꾸 중얼중얼중얼중얼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성령 만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라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상태신 거예요. 늘 예배 경배 상태신 거예요. 그렇죠? 선가기감 우리나라 선가기감 서산대사의 선가기감에 나옵니다. 불성을 만나는 게 예배다. 부처님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면요 성령 만나면 그게 경배고 예배고 기도예요. 지금 만나고 계시냐고요. 그 만남이 절대 끊어지면 안 된대요. 소멸되지 않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주 센 욕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네가 겪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못 하는데 그 당연해요. 그건 예수님도요. 만약에 아버지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도 하라고 그러면 저거 못해요. 아버지랑 하나 돼 살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이 이거란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분별력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내 양심에 당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불이 안 꺼지는데 양심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진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양심대로 안 살아요. 야, 너 지금 성령 뜻대로 안 살잖아. 나 내 안에 성령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매사에 자기 욕심대로 해요? 왜 악을 하고 다녀요? 선을 안 하고. 모자란 거죠. 영성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 성령의 세계 영, 그리고 에고의 세계 혼과 육, 영혼 육이 정확히 표현되신다. 영혼 육이 다 온전해져. 흠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이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느님 옆에 살아갈 수가 있죠. 아무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11조 내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전혀 해당치 않아요. 11조는 신약에서 언급도 안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파들한테 너네 11조 계속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라는 구절 하나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거봐 예수님도 하라고 했잖아. 그건 바리새파들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11조 얘기 안 해요. 연보라고 해서 구제 성금만 얘기합니다. 서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걸 가지고 그 목사에 해당되는 당시 사도들을 월급도 좀 주고 하자.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11조 냈으니까 천국 갈 거다. 그거는요, 옛날 카톨릭이 면제부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돈을 내면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발상은 똑같아요. 땡! 그런 소리 하면 기독교 강의 들으면 특징이 잠깐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하면 이단이에요. 자기랑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마귀. 이단, 마귀. 아무튼 그 정도 급의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제가 이단, 마귀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뭘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저는 어떤 특정 교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입장이 없습니다. 뭐 11조에 제가 이해득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랑. 저희는 이제 홍익학당에 거기 회비만 잘 내주시면 되니까 11조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홍익학당에 11조를 도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말씀 드린 거. 저는 이런 철학 연구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이 접근했을 때 보편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강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에서 소중히 하던 율법들을 예수님은 다 무시했어요. 본질을 중시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한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영을 보내줄 때 성령이 진리를 얘기해 줄 거라고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성령이 너네들한테 가르쳐 줄 거다.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해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다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 생을 살아가시면 돼요. 흠 없이. 죄 안 짓고.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그 보상으로 올 거다. 이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산 자가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자, 요 정도 기본만 한번 짚자고요. 이 기본 속에서 이해하셔야지 지금 교회를 가면 천국 가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자, 교회도 일단 빠져야 돼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하고 할 때는요. 성도 공동체를 말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나 교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로 교회 당이 없어도 돼요. 교회 집이. 예수님이 따로 건물 짓고 거기서 설법하셨나요? 설교하셨나요? 그냥 유대교 회당들 돌아다니시면서 했어요. 자, 요즘 같으면 어디 카페 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 모인 데가 교회예요. 둘 셋만 모여라. 내가 거기 너랑 꼭 같이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 셋만 모여도 나도 거기 같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라. 그럼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외적 건물이 아니라 예, 천국. 사실은 지상의 천국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이란 건 뭐죠? 그 여러분 몸이 사실 천국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더 천국이 확장된 거죠. 확장된 천국이에요. 교회라는 건. 개인으로부터 확장된 천국.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의미의 교회라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이어야 돼요. 편의점보다 몇 배나 많은데 교회가 이미 천국이어야 돼. 왜 헬 소리가 나오냐는 거죠.
뭐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두 명 정도만 성령 속에 살아간 사람들만 있으면 그거 뽑으면 14만 4천 나와요. 지금 전국의 교회에서 이런 조건에 이 조건대로 살아가는 분이 둘씩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아마 14만 4천 다 채우고 우리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대로 도전해 볼 만한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신기하고 이 지도기도 왜 안 될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 할까? 그게 궁금해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그 기독교 자료를 꼼꼼히 계속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틈나면 봐요. 왜 저럴까? 어디서 잘못됐을까? 일단 제가 느낀 게요. 목사님들,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도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만난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진짜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뭐 그런 그 직위를 갖고 있다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얘기만 할 겁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붙잡고 할 거예요. 지금 성령 느끼세요? 성령 느끼세요? 꽝이에요. 이거 못 느끼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다니면서 그래요. 세례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어요? 에베소 가가지고요. 그래요. 성령 받았어요? 당시에 여기가 지금 그 소아시아 쪽입니다. 저 그리스 만나는 곳쪽. 이오니아 예전에 그 히랍철학도 이오니아 학파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소아시아에서 시작한 게 그 그리스로 건너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 그 이 에베소라는 데가 거기서 가가지고 초기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 짓고 잘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 말부터예요. 세례 받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만났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로만 받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물로 세례 받았는데요. 그건 요한의 세례고 성령 세례 안 받았냐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느끼게 해줘요. 입에서 막 방언 나오고 예언 나오고 성령과 만나게 해줘요. 근데 방언, 예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게 해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만나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여러분한테 진리를 얘기해 줄 사람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지. 그러니까 성령과 만나게 못해주는 성직자라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여러분이 감정이 고양된 상태에서 여러분의 고정관념 속에서 그 만나는 성령이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여러분 걸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자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 에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십자가라는 건 성령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왜 진리인지는 제가 강의 때 더 얘기 드릴게요. 십자가의 진리. 이게 아버지의 진리예요. 동서남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원래는 십자가라는 거는 사계절을 상징해요. 사계절. 예수님이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12사도. 황도 12궁 있죠. 1년에 그 12달에 해당되는 그 12 별자리가 있는데 12, 1년 동안 태양이 하늘에서 돌아다니는 12 별자리가 있어요. 그 황도 12궁 그런데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은 태양을 상징하죠. 십자가의 진리.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한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느님의 진리예요. 하느님이 질서정연하게 이 지상에서 보이는 게 뭐죠? 동서남북, 추나추동. 진리죠. 하루로 치면요. 예. 아침, 낮, 저녁, 밤. 질서정연하게. 아침이 봄에 해당되죠. 낮이요, 여름에. 저녁이 가을에. 밤은 겨울에. 질서정연하게 보여줍니다. 저 십자가 진리 안에는 더 깊은 뜻도 있어요. 그걸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다 이 힌트 다 줘요. 복음에서. 영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 만나고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말하고 있어서는 영과 진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아버지 지금 집이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저희 40평 아래로 못 갑니다. 막 이런 게 진리예요? 그게 영이에요? 옆집은 BMW입니다. 꿀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진리입니까 지금? 자, 영과 진리 안에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성령 만나서 모든 걸 나를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성령한테 맡겨야 돼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맡겨본 경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성직자는. 내가 맡겼더니 하느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더라. 근데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 충족 얘기예요. 하느님이 나만 이뻐하시더라. 다 거짓입니다. 성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양심하라고 하지, 뭐 너를 돋보이게 해주는 뭐 그걸 내가 해주마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성령은 그 안에서 사랑과 정의, 예, 겸손과 지혜, 요런 가르침밖에 안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성령을 만나는 건요, 가서 막 노래하고 고향되는 것도 일시적인 만남이긴 해요.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것도 그 부정하는 분 있지만, 저는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못 만나요. 왜? 자기 에고에 고향된 감정 상태에서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왜곡돼 있어요. 방언을 통해 만나도 우리는 왜곡돼 있습니다. 말하는데 집중하지 성령의 뜻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완전히 내 걸 비우고 물어봐야 돼요. 완전히 내 걸 비우겠습니다. 내 고정관념, 내 욕심 다 비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진리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돼요. 끝없이 이렇게 비우고 묻는 중에 성령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날 끌고 가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걱정이 없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성령이 어떻게 선악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게 성령인데 하나님의 법을 왜 못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당연히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성직자들은요, 다 자기 말을 따르라고 그래요. 자기의 성경 해석을 따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성경 해석하겠지만 제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은 참고로만 들으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옳다고 하는지를 그걸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매 순간 오늘 하루하루 쌓아가셔야 돼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렇게 쌓아가시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금방 실족합니다, 사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바로 실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입장, 이런 걸 전제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간들을 읽어갈 텐데, 이 입장이 사도 바울만의 입장이 아니라 당시 사도들이 다 이런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하고도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를 못 느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위상을 잡는 거 이런 거는 예수님 입장과 사도 입장이 다르지만요. 이건 예수님의 철학을 그대로 승화시킨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제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해줘요. 저런 부분.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잘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이 성경을 읽어 가시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불교인들 뭐 다른 종교, 유교, 뭐 서양 철학 뭘 하셨건 이 에베소서 하나만 정확히 읽으셔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혜들이 훨씬 더 개발되고 영성이 높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어떤 맹신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을 더 무지하게 만들고 아집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역시 예수님 짱이야. 다른 종교 성자 다 죽어라. 막 이런 마음이 생기시면 길 가다가 불교 너는 글렀어. 천국 너는 천국 못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시게 되면요. 당장은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대기업 취직한 기분이 들어요. 혼자. 그렇죠? 예수님 사장님 모시고 어떤 대기업 내가 취직한 것 같아서 기분이 업되는데, 그게 진리에 기반한 게 아니면 다 거품입니다. 다 날아가고요. 진짜 황량해진 자기 영혼을 만나야 돼요. 그걸로 인해 오히려 남들한테 상처 주고 이웃사랑 못했고 예수님 말하고도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삶이 나중에 보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얘기를 듣고 들어가셔야 돼서 제 얘기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마시고. 제 얘기를 왜 믿으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체험 속에서 저 말이 선인가 악인가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다 따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못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임하신 성령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고민도 안 해보고 제가 알 리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뒤에서 아니 내가 얘기해 준다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 됐습니다. 답답하죠. 예.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예. 5분 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